정성군과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에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정선 구공산 투어인데요. 정선의 아름다운 풍경과 명소를 락과 아리랑의 결합을 해주신 우리 가수 이기령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구려 밴드라는 밴드에서 노래합니다. 예, 보컬을 맡고 있고요. 아, 오늘 강원도민일보 초대받아서 정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눈들은 꽃이나 밤들은 꽃이나 꽃은 매일 다리오. 저기가 믿는 거죠? 저기가 억새 군락지 쪽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곳이 이제 고한읍이라는 데예요. 정선에는 총 9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개 읍면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옛날 광산지역. 자, 정선아! 사랑해! 좋았던 거는 그 마땅히 이동수단이 없었는데 같이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또 여러 군데를 또 볼 수 있었던 거, 그런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만양제에 가서도 만양제 그 야생화 길을 걷는 것도 좋았고, 네. 그런 게 되게 코스가 알차고 여러 군데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진짜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좀 추억에 좀 이렇게 추억 여행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가락국수 먹고 열차에서 노래도 부르고 오는 그 기차 타고 정선까지 오는 이 그 경치 보면서 옛날에 어디선가 놀았던 기억들, 그리고 민둥산 역에 도착해서도 역에 뭐 부모님 산소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찾아뵙지도 못했고, 근데 뭐 두루두루
고한사부, 야생화 쭉 훑어보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했었던 일들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열차 안에서 자유롭게 그냥 여행 왔던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같이 투어를 도는 거였는데 저는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투어에 동참해 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아주 나름.